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59페이지 1번 문장 그냥 제키십니다. 1번은 제키십시오. 그리고 2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2번 보시면 도시군 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 그냥 보고 지나가십니다. 도시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60페이지 2번 보십니다. 2번 보시면 됩니다.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공원 안의 기반시설 가로 해주십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1번 맞습니다. 네,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 앞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맞습니다. 대신 이 기반 시설 대신 지금처럼 도시 지역이란 말 나오고 공원 안에 기반 시설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 공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공원의 기반시설이란 말 쓰게 되면 이것은 공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 만들게 되면 이 공원에 물을 마시기 위한 수도시설 같은 것을 공원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아닌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인 것 같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그냥 기반설이란 말만 나오고 그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한다 라고 하면 맞는데 지금처럼 구체적인 기반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이유가 도시 지역의 공원 안에 기반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공원의 기반설은 공원 안의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개발행위 허가받고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1번 눈에 많이 익혀줄 패턴입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앞에 이상한 이야기 없이 깔끔하게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맞지만 저 기반설 대신 공원이란 이야기 나오거나 이상한 이야기가 붙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당의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수용하여야 한다까지 가려놓습니다. 여기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인 통신, 전기,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구멍, 터널을 공동구라 하고 이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전기, 통신설 등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합니다. 2번입니다. 특광시군은 협약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하여 공동구를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얘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광역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20년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부터 20년 되는 날 효력 상실한다. 실효 규정으로서 20년 되는 다음 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대부분 다음 날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만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 발생은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고 그때는 다음 날에 말씀은 틀립니다. 나머지 효력 상실과 관련되어서는 다음 날이란 말이 나왔을 때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지문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는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이란 말 확인하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서 결정 고시부터 5년 이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 계획서 부지 중에 지목 대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10년 나와야 됩니다. 10년간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에 관한 문제로 10년 지목대란 말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50만 조메타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 설치 대상은 200만 조메타 초과 시에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 공법 잘 모르겠다고 하면 우리 국토계획법 한 장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보시면서 문제풀이 따라오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동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하수도관 추천없습니다.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폭파 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임의적 수용 대상이지 반드시 수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면 맞습니다. 4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립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부터 1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 상실한다. 시효는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잠깐 요약해 보십니다. 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요약집 4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선 1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입니다. 동그라미 1번만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통하여 기반설 설치한다. 얘가 법률 표현에서는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통해 기반설 설치한다. 이 말은 원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맞는 질문입니다. 다만 저 기반설 대신 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중에 공익을 추구하고 규모 큰 것이 있는 반면 사익을 추구하는 규모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치원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최근 큰 논란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만약 유치원이 공익 사업을 추구하고 규모 큰, 그래서 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게 있습니다. 걔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되지만 사립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 유치원이라면 규모 크다 작다? 작습니다. 걔는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닌 개발행위 허가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구체적인 명칭이 제시되게 되면 규모 크면 도시군 관리기를 하지만 규모 작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아닌 개발행위 허가받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 결정한다라고 하면 맞지만 저 기반시설 대신 앞서 보셨던 공원이나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이야기 나오면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패턴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한번 풀어보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 예외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동그라미 2번 예외 이런 건 필요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할 것은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얘는 맞지만 저 기반설 자리에 사회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이야기 들어가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래서 만약 시험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렇게만 패턴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공동구입니다. 공동구 설치 의무자 설치 대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면적 200만 제곱미터 초과 200만 제곱미터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등을 해놓습니다.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는 전기, 통신, 수도시설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말하고 그 공동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줄 밑에 공동 설치된 경우 전선로, 통신로 등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가스관과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 가로 해놓습니다. 공동구 수용하려면 미리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전선, 통신로와 달리 폭파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 완료 등을 해놓습니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설치와 관련되어서는 고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공동설치가 완료되게 되면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를 봐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 아현동의 전화구 화재 사건으로 통신망이 차단된 적이 있거든요. 몇 주 동안 통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이 안 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그러한 통신로나 전선 등을 함께 수용하는 시설이 공동구입니다. 이러한 공동구를 누가 폭파시키게 된다고 하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가 어디 만들어져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와 직접 관계된 통신사업자, 가스사업자, 수도사업자만 공동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곳에 통신 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고시한다, 공고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 예정자에게 통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공동설치 비용입니다. 공동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한 줄 밑에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점용 예정자부터 시행자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줄 밑에 보시면 공동 점용 예정자는 설치 비용을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하기 전에 착수 전 확인해 주십니다.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3분의 1 추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계약 체결하는 것, 그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지급하고 그리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보통 민법에서는 4인과 4인 사이에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 분양 받게 되었을 때 계약금은 총 분양 대금의 20%, 중도금 60%, 잔금 20%입니다. 가끔 아파트 분양한 분이 중도금 60%를 무이자 대출해주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공법상 일상적인 계약금은 몇 퍼센트이다? 20%라 생각하고 저 이
다음은 3입니다. 그래서 공동과 관련되어서는 공사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 형태로 그냥 20%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얘는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착수하기 전에 3분의 1, 3분의 1을 미리 예치하게 한다는 것, 부담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4번 공동관리입니다. 공동으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공동관리자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공동관리하는 것은 만든 시행자 관리하는 겁니까? 특광시군이 관리하는 겁니까? 특광시군이. 이 공동구는 훼손되게 되면 세종시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 특광시군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동관리자는 5년마다 동원해놓습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공동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이상 있다면 지시 없이 정밀안전단 추천했습니다. 조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매년 하는 것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결과 이상 있을 때 하는 것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어 구분해 주시는데 점검이란 말과 진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점검은 단순한 육안이나 단순한 장비로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하자를 찾아내는 것을 점검이라고 하고 이 점검 대상이 되는 것은 구조, 설비가 점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6층까지 계단 걸어 올라오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공지에 정밀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적혀져 있던데요. 예, 그거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보셨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점검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 하는 것이다. 비전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조 설비에 대한 전문성이 있겠지만 순수 완전히 전문가 아니라 대충 비전문가 하는 겁니다. 반면 진단은 전문가 합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말쓰게 된다고 하면 전문가가 전문적인 장비, 지식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을 진단이라 표현하고 이 진단 대상이 되는 것은 보통 구조상의 하자에 대해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진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전단은 도시 및 주광정비법상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정비계획 입안하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와 관련되어 구조 이상을 조사하는 조치를 안전진단이라 표현하고 그러한 안전진단은 완전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소방점검하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소방점검하는 날 우리 학원 건물에도 사이렌 소리 계속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 버튼 같은 눌렀을 때 경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 버튼 누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검은 단순한 장비, 육안으로 하자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진단은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동구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결함 발생되었을 때만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는데 만약 1년 이상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것만 좀 확인해 놓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안전 점검을 매년 하고 정밀 안전 진단은 필요시 실시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공동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되어 1. 시행자 찾으셨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동그란 1번 비행정청인 시행자 지정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외에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지정 동그란 놓습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비행정청은 입안권자에게 지정받은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민간인 시행자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으로서 세 줄 보면 두 줄 밑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 대상 사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 사업 시행자 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지금 50페이지입니다. 요약집 50페이지 보시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 1. 실시계획 작성 그리고 인가라는 말 보셨고 한 장 넘기시면 52페이지에 3.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로서 두 가지 봐주셔야 됩니다. 4번 보시게 되면 모든 사업 시행자는 관계 서류에 공시 송달 가능하다.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는 공시 송달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휘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승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방금 보신 분은 이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다. 현재 이반권자는 딱 세 가지만 합니다. 지명도면 작성, 단기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그래서 공시 송달 승인은 결정권자가 하는 것이지 이반권자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다시 반웠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모든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한 줄 밑에 인접한이란 말 추려져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수 없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찾았습니다. 그리고 양가를 1번입니다. 수용 사용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필요한 것이 수용 사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일시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공지법 준용 특례와 관련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 계획 고시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공지법 준용할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고시한 경우 실시 계획 고시 가로 해놓습니다. 공지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은 토지 강제 수용 요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실시계획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광역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나중에 하나 해드릴 텐데 이건 지금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비용부담 필요 없고 57페이지 필요 없고 57페이지 하단부에 실효 찾으셨죠? 실효 찾았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그 고시일부터 20년 이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찾았습니까? 실효는 20년 되는 다음날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해제 공고 적기십니다. 59페이지는 보셔야 됩니다. 59페이지에 3개월과 2개월이라는 걸 동그라미 해놓으셨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절차라는 말을 보실 수 있고 줄쳐져 있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권자는 해제 신청 받은 날부터 3개월 동그라미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내 이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2차란 말 찾으셨죠. 결정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권자는 해제 신청 받은 날부터 2개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결정 여부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한 장 넘기십니다.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매수 청구 요약집 지편이라면 핵심 비교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비교편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얘는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핵심 비교편이 300?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계속 공부하시나 본데요. 그러면 공법은 점수가 잘 나오실 겁니다. 예, 313페이지 보십니다. 313페이지 보시게 되면 11절 공법상 매수, 청구, 비교 찾았습니다. 양가 1번입니다. 도시공개설 결정구조부터 10년 이내 10년 동안에 넣습니다. 도시공개설 사업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가로 2번입니다.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 지목대 추천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매수 상대방 매수 의무자는 특광 시군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억에 시행자가 이미 정해진 경우는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설치 관리 의무자 같으면 의무자에게 설치 관리 의무자 새로 다르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입니다.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할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6개월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5번입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려야 할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양가로 10번입니다. 매수 방법은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수 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시법에 정한 가격입니까? 공시법에 정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예외적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 찾으셨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의사에 무관하게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 그래서 부재 부동산 토지부터 비업무용 토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매수 대금 3천만 초과하는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직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도시군 계획서를 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 마음은 지구단의 계획까지 가는 게 마음이었는데 별로 호응도도 없으시고 해서 예, 잠깐 이렇게만 봐주십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사업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어로 나왔을 때 옳은 질문이고 이 말 대신 기반서를 설치, 정비, 개량한다. 그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 계획서는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결정하면 그걸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은 운삼 기질이라 말로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종전에 운하, 운전하고는 교통시설이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이었는데 올해 법이 바뀌면서 운동장 빠졌습니다. 그래서 운하, 운동장, 운전하고는 기반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 우리 항상 기억하시는 게 환경기초시설은 하수폐폐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기반시설은 법령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데 총 7개 종류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지하도로, 고가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구분한 종류 중에 고속도로는 있다 없다. 그래서 이 도로를 세분한 종류로서
오지순다의 고속도로가 나와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얘를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시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걸 관련된 걸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중에 공동구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유통공급시설.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 공동구를 의무도 수용할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는 뭐가 있다? 공동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와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공동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공원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호수공원 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자가 그냥 비용 부담 전부 하지만 호수공원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서 치킨 먹기 딱 좋지 않습니까? 시험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대신 이 공동구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비용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 사용하는 점용 예정자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들이 공동 설치 비용을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동구는 아무나 출입하다가 잘못 건들면 고장 났을 때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통신이나 전기나 수도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도시의 기반설이거든요. 그걸 훼손하게 되면 도시 기능이 정지하기 때문에 이 공동구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는 아무나 출입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와 누가? 점용 예정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용 부담하게 되면 통상 계약 체결할 때 20% 내야 되지만 이 공동구는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사 착수하기 전에 설치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공동 설치하게 되면 공동구에 통신, 수도 등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수용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폭파 위험이 있는 가스관과 하수도 관의 경우는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두 가지를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라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관은 폭파사고 염려 없지 않습니까? 대신 메탄가스가 쌓이게 되는 하수도관이나 가스폭파사고 예상되는 가스관은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고 공동구를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공동 관리하는 자는 시행자 관리한다? 특광 직원이 관리한다. 그래서 공동구만큼은 시행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광 직원이 관리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공동 관리자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얘는 계획 기간을 5년마다 그리고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전 점검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정밀 안전 진단이 있습니다.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 중에 무엇이 더 전문적이다? 정밀 안전 진단. 얘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매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은 누가 부담한다? 관리자가 부담한다? 공동구 사용하고 있는 점용자가 비용 부담한다. 점용자가 함께 비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동구 관리자와 점용자가 함께 비용 부담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점용자가 10명이면 10명이 함께 비용 부담하는 것이지
관리사가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니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 되더라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저 사업 시행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시행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시행하지 아니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예정지에는 도시군 계획설만 만들어져야 되고 개인 사유지라 해서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과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10년, 20년이 나옵니다.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은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기억하시고 2년간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오게 됩니다. 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지목, 대인, 토지인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군 계획설 결정을 해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 위반 신청하면 3개월, 해제 결정 정하면 2개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정치, 지방의회 의견정치 3단계 절차 거칩니다. 해제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2단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제 위반 신청하면 3단계 절차 거친 3개월, 그리고 결정 정하게 되면 2개월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패턴인데 정답집은 아니지만 올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해제 위반 지정 시에는 3개월이고 해제 결정 지정 시에는 2개월이라는 걸 그걸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시험 나오는 것은 매수 청구입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된 대상은 이미 보셨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후부터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은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상대방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매수 상대방은 우리 세종시의 도로 만드는 자는 누구이다? 세종시장. 만약 공주시에 도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공주시장.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미 시행자가 결정되었다면 시행자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도로공사가. 그러면 해당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설치 관리 의무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자와 매수 상대방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대상 다음에는 절차였습니다. 이렇게 매수 청구하면 매수 청구한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런 매수 여부에 대한 통지는 토지 소유자와 특광 시군에게 매수 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쯤 다 공부하셨다고 하면 이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가 거절되었다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지목대인 토지에는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3층 이하 1종, 2종 근린 생활설 만들 수 있습니다. 책에는 안 나있지만 다 하신 겁니다. 예,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면 그 매수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매수하는 것과 매수 안 해주는 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만약 매수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지법이 정한 가격입니까? 공지법이 정한
가격에 해당되는 것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현금 지급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저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누구? 그래서 특광시군이 발행하는 겁니다. 만약 국토장관은 국장은 채권 발행하는 자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도시군 개설 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자의 땅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일 때 도시군 개설 채권 발행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원한다고 하면 전액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면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하고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채권 발행하게 되면 채권 발행하면 그 돈을 죄송합니다. 3천만 원 지급했다고 하면 그 3천만 원 가지고 뭐 한다? 환갑 잔치하고 그리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하면 저 채권 가지고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칠순 잔치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 개설 채권의 상환기간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환갑잔치 치르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 발행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는 칠순 잔치 치르기 때문에 도시군 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면 또 헷갈려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매수 안 하기로 하면 그 도시군 개설 부지에는 몇 층짜리? 3층 이하에 단독택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동택인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다세대 건축? 할 수 없습니다. 뭐만? 단독택만. 그리고 3층 이하에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현재 상업지역에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된 곳에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고 매수 청구 거절되었을 때 해당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3층 이하에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유락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오직 뭐만? 상업지역이랄지라도 오직 뭐만?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만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목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결과 매수 청구가 거절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이건 공업 지역이건 어디건 관계없이 뭐만?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허가를 내줄 특광시군에게 매수 여부 결정을 통지하는 겁니다. 주신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 다 정리하신 겁니다. 그러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더하면 더 헷갈려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하고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라는 기억하시고 기반설은 운삼 기칠이란 말로 대신한다는 기억하시고 공동구 올해 연속해서 3번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27회, 28회, 29회 때 연속해서 3번 공동구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3번 냈으면 4번째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구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등을 함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할 수 있죠.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위반 신청하면 몇 개월? 3개월. 결정 신청하면? 2개월. 그리고 20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매수 청구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신 겁니다. 저도 힘들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61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61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 찾으셨죠.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야 하는 것. 가스 통신입니다. 답 4번입니다. 62페이지 보십니다. 5번 찾으셨죠. 도시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구역에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대상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공동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계획기간 5년입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공계획서를 부지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1년이란 말 경과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이 아니라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 도시공계획서를 부지의 매수 청구. 이 매수 청구는 지목대인 토지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가능했던 겁니다.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1년 경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 지역의 상업 지역이랄지라도 3층 이하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되십니까? 아까 보셨던 건 예,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공계획서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서 결정 실효시까지 그 도시군계획서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는 말 나오게 되면 틀립니다. 우리 민법이나 학교론 특강하셨습니까? 일요일날 정리 한 번에 정리하는 거 안 해주셨습니까? 해달라고 오십시오. 민법 학교론 그걸 한번 해놓으시면 실력이 월도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문제만 한 10점에서 15점만 더 맞추면 민법이건 학교론이건 안정적 점수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 특강이 그걸 만들어 주실 겁니다. 공법은 그런 방법 필요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아니 끝에 없다란 말만 나오면 그게 틀렸다는 것. 그게 그것만 알면 내 문제 맞추십니다. 끝에 없다로 끝나면 그 질문은 무조건 틀린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저 진짜 착하지 않습니까? 돈 안 받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공포의 시험 문제에 주체가 공공이 나온 때가 있고 민간이 나온 때가 있습니다. 민간이 나온다면 돈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나올 때만 돈 내고 보증 필요하며 동의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공공과 연결시켜 놓으면 그게 틀린 질문입니다. 그게 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없다로 끝나면 무조건 틀렸다. 네 개. 공공과 민간 구분하시면 세 개. 그러면 20점 훨 남는데요. 저 착해 보이지 않? 전혀 느낌 없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찍을 때 지금처럼 없다란 말 나오면 그것은 틀리다.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공계획서에 대해 시설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도시공계획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시설 결정은 효력 1년다. 효력한 시는 20년이죠. 근데 진짜 민법학계로는 특강하신다고 하면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을 때 아마 10점에 15점 좀 달라지거든요. 당락 결정하는 한 문제 두 문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문제 하나로 떨어지는 경우 참 많으시거든요. 1차 열심히 하자. 그리고 2차에서는 뭘 열심히 하자? 아, 중개사 시험. 중개사 공법 아니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계 중이지 않습니까? 중개사법을 열심히 하자.
어떻게든 80 만드셔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예, 6번 이것만 보고 빨리 쉬었다 하십니다. 아, 6번 필요 없습니다. 6번 필요 없습니다. 광해설은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광해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